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15장 창세기 2절부터 7절 말씀 갖고 묵상하며 저의 캄보디아 리코딩 세션을 마치고 이제 아마 내일 뵐 때는 아마 제가 하와이에 산 거를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이 되는 순간 듣는 순간 와우 뭐 저야 벌써 미국 세리토스 집에 가 있겠죠. 웨딩 다잘 끝내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기도 웨딩 잘 끝나서 다 해피하고 즐겁고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무도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이 창세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우리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멋있게 쫙 그러지 마라. 내가 큰 상급이다. 페이먼트다. 컴펜세이션이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리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뭐 도대체 저는 무자하오니 무자 애가 없으니 없을 무 자식자 그래서 무자잖아요. 뭐애안 낳는 게 상팔자라고 뭐 무자식 상팔자 뭐 그런 거 있지만 여기서 보는 근데 히브리 마인드에서는 이 무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재밌습니다. 아리리 아리리라는 단어인데 childless 아리리 애가 없다. 근데 애가 없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그지라는 소리예요. 그지 destitute. 데스티튜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그지도 그래도 좀 갖춘 그지들이 있잖아요. 옷도 제대로 입고 근데 완전히 거의 벌거벗고 다 찢어진 옷 입고 신발도 없고 그거를 데스티튜트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아리리 히브리 말로 애가 없으면 그지다. 너무나 컨트라스트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아니 자기 밑에서 전쟁을 치를 군사만 318명이에요. 아니 그러니 뭐 여종 뭐다 해가지고 뭐 거의 한 1,000명 정도의 하는 부족의 트라이브의 완전히 추장인 거예요. 추장 거의 자그마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애가 없다. 저는 그지 생 그지입니다. 데스티투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근데 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내 상속자는 시리안 엘리에셀이나 줄게요. 뭐 자꾸 나한테 뭐 애를 줘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고 뭐 말만 그렇게 하시는데 아휴 이제 뭐 저는 세라가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저기 제 다메섹에서 나온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내 씨를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그러면서 내 몸. 이제 이걸 그릭말로는 소마. 근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너무나 재밌어요. 히브리 말로 네 몸이라고 했을 때그 몸은 영어로는 바우스라고 바디 그리고 스토마크. 스토마크. 근데 바우스가 뭐예요? 우리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배를 통해서 네가
너의 배를 통해서, 스토막을 통해서. 캄보디아 할머니들이, 제가 그런 얘기 몇번 했었죠. 아, 이 서양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다 망친다. 이제 뭐 밸런타인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카드를 하는데 하트 그려진 초콜릿도 하트고. 아니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랑을,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을 하트로 하냐. 사랑은 것으로 하는 거야. 것, 스토마. 이 배심으로 사랑하는 거지. 이 하트, 심장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심장으로 사랑하냐. 우리는 하트가 아니라 캄보디아 말로는 배심, 것, 바우, 스토마크로 사랑한다. 이 면에서 또 성서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몸에서를 통해서, 너의 것을 통해서, 네배 골고 배 아파서 나온 애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처음 PPT,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파워포인트죠. 별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많은 별들을, 여기 한국말로는 셀수 있나 보라 그랬는데, 셀수 있는 게 아니라 카운트가 아니라 넘버예요. 넘버. 세는 것은 그냥 뭐 100개 세면 100개 돌, 그게 아니잖아. 숫자를 매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서 이 많은 별들을 숫자를 매길 수 있는지 알아. 왜? 숫자를 매긴다는 건 숫자를 매길 때 하나, 둘, 번호가 그냥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톤 17,857번째 스톤. 1억 47,870, 이런 1조 8, 뭐 지금 8빌리언이죠. 7빌리언 999밀리언,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애도 없고 자기는 나는 거지입니다. 뭐돈 있으면 뭐예요? 내가 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데스티투십니다. 저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너는 별볼일 있는 사람이야. 별을 봐. 숫자를 매겨. 네가 숫자를 매길 수 있는 만큼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와우. 그 후로는 뭐 너무나 많죠. 엑소더스 32장 13절, 디드로노미, 민수기, 신명기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더니 6절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believe, trust, have faith. 근데 이 believe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 말로 to confirm 뭐야? 확신했다. 좀 다르죠. 하도 우리 믿는다는 게 너무나 어뷰스해요. 믿습니다. 뭘 믿어? 뭐 그냥 믿습니다. 뭐 그냥 뭐 대박 터뜨리고 부자 될걸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외해민이라는 헬라어는, 아, 저 히브리 말은 to confirm, 확신했다. 확신. 아브라함이 체험도 안 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둘, 셋, 넷. 제일 처음에 이제 생겨 자기 아들일 거잖아요, 그죠? 아직 아들이 없는데. 하나, 야, 둘, 내가 몇이나 날까? 와, 그러면 그 애들이 난 거가 셋. 야, 손자가 이제 셋이네. 네, 어우, 손자, 증손자 분 어떻게 될까 하면서 셌는데, 그 세면서 확신을 한 거, confirm.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오, 여호와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쇠라고 그랬더니 진짜 확실히 믿네. 이것을 현실로 믿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게 하는 믿음. 그죠?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르케가르드가 얘기하는, 실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믿음인데, 이게 실존적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confirm이 바로
실존적 믿음인데 계속해서 나오죠. 로마서 4장 9절, 20절, 22절, 갈라디아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우리 야고보서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그것이 righteousness가 됐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affirm, confirm. 그것을 현실화, 마음속에서 현실화했다. 진짜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의로 여기시고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제가 이번부터 지금 존 켈빈의 주석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야, 정말 존 켈빈이 그냥 잘 켈빈이 아니로구나. 네. 정말 잘 썼어요. 뭐 지금까지는 주로 엘리컷, 뭐 우리 폴핏 뭐 여러 가지 했죠. 케임브리지 뭐다 했는데 캘빈이야말로 말씀은 거울이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거울로 해서 자기 자신이 리플렉 받을 수 있는 말씀 자체를 쪼개고 깨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막 분석하고 분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비춰가지고 야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기를 리플렉트하는 비추어보는 이런 거를 켈빈이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켈빈이 아니고 나는 장로교를 다시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도 못하는 엄청난 상급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가나 주님이 시키시면 순종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분을 붙잡고 그 분이 그냥 상급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원할 수 있는 거로 확신하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하와이에서 뵐 것 같은데. 알로하. See you tomorrow.